사실 이런 거 우리 진짜 패션위크 때 입으려고 찾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브랜드가 좀 많이 소개되고 많은 분들이 아셔도 좋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재밌게 즐거워가지고. 네, 괜찮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송지호 쇼를 마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호의 송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파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쇼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 23SS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만에 파리에 복귀해서 하는 컬렉션인데, 네. 일식, 월식이라는 저희만의 스토리를 갖고 컬렉션을 했어요. 이번 옷의 실루엣이나 이런 모자 컨셉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이제 재밌게 잘 봐서 네. 앞으로도 많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루이비통 패션쇼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아미 패션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엄청 꾸미고 갔지만 진짜 꾸민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스타일을 좋아해줘서 일단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진 찍자고 요청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좋아해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놀랐어요. 뭐 이 정도인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미쇼 가기 전에 일단 이 파리에서 좀 괜찮은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리의 저녁 6시는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와, 제가 갔던 쇼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패셔너블한 사람도 있지만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일반인분들 아니면 연예인 팬분들까지 오니까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아래서 대기하는 분들도 있고 위에서 쇼를 보는 게스트도 같이 있는 거죠. 오. 어? I know. 야쿠! 됐어! 오늘의 레이첼입니다. My name is Dan. Okay, what are your influencers? Stylist. Stylist? Okay. Yeah. 이 파리에서 해가 지는 네, 석양을 보고 계십니다. 파리에서 거의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내일은 이제 마레에 한번 가고 쇼핑도 하면서 이제 길거리에 파리 사람들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의 7일차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디올쇼 앞에 구경을 갔다가 인터뷰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파리에 왔을 때 DM이 하나 왔었거든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좀 소개해주는 그런 팝업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구경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에 와서 계속 이 아침에 빵도 먹고 햄도 먹다 보니까 뭔가 이 식습관이 좀 잘못된 느낌? 얼굴도 진짜 많이 붓기 시작을 하고 저한테 음식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여행 가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돌아다녀야 훨씬 더 이런 문화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네, 이제 파리에서의 이사 풍경. 뭔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프랑스에 있으면서 느낀 게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 거의 없고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살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일부러 옛날 것을 지키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딜 가도 좀 사진이 이쁘게 찍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도 건물을 지을 때 뭐 막 10년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고, 뭐 가구나 아니면 디자인 소품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패션 관한 게 없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브랜드가 또 하나 있는데 카페이 롬브라고.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뉴욕 패션위크 때 한번 컬렉션 이제 했었고, 네네. 도쿄 패션위크 때 했었고. 네네. 보시면 이 허리라인에 데님 소재로 이렇게 좀 믹스해서 만들었는데 럭셔리하면서 굉장히 이쁩니다. 최초 구매. 네네. 겹치는 브랜드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본인만의 좀 감성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남성복이지만 여성복의 디자인을 접목시킨 아이템들이 많아서 파리에 와서 다양한 아울렛과 백화점도 돌아다녀봤지만 이런 느낌이 난 옷들은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 우리 진짜 패션위크 때 입으려고 찾았는데 다 돌아봐도 없었거든요. 이런 실크 느낌이 나는 셔츠. 사실 이런 거 하나만 있었어도 코디 딱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도 구매도 가능한가요? 바이어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쇼룸 기간이다 보니까. 그럼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던 브랜드고 한국인으로서. 이쪽 브랜드는 하이라이트 스튜디오라고 이스라엘 브랜드거든요. 익숙한 이런 브라운, 블랙, 그리고 모노톤, 베스트 블레이저 타입도 있고요. 셔츠도 미니멀하지만 이렇게 포켓이나 카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보시면 약간 숏 셔츠 디자인인데 턴업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옷들이 정말 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하나씩 다 모으신 거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전혀 편해 보이지 않는 이런 게 한 앉아봐도 되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이게 한 4,500 정도? 4,500? 얘가요? 완전 디자이너 브랜드인 거네요, 아이템들이. 요것도 가격이 조금 높겠죠? 네, 여기는 다 이제 최소 150만 원. 150만 원 이상. 여기는 브랜드 이름이 로컬 패턴이에요. 네네, 로컬 패턴. 그래서 아시겠지만 패턴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네. 반팔 위주나 네, 반팔이나 조금 SS 느낌이 맞아요. 나는 느낌이 많이 있는. 일반적인 나시 같지만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사실 이거에 슬랙스 하나만 입어도 코디가 되거든요. Is it okay? Yes, no problem. My name is Wesley. I am a sales director for Poan. And Poan is a brand from United Kingdom, London. Peoples of all nations. 이것도 예쁘지 않나? 쭉에 보시면 이렇게 또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백화점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다수로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느낌. 와, 이것도 이것도 이쁘네. 더팩이라는 브랜드인데 옷들 자체가 좀 더 스트릿하면서 좀 시크한 무드의 옷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처럼 되어 있는 단추인데 이게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브랜드가 좀 많이 소개되고 많은 분들이 아셔도 좋지 않을까. 룩 느낌을 보면은 아방가르드 하면서 좀 고딕웨어 느낌이 나는 옷들이 쫙 있고, 근데 실루엣 자체도 오버사이즈의 루즈한 느낌의 디테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실제로도 이 브랜드가 바이어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니트 자체도 굉장히 좀 루즈한 느낌이지만 이게 직접 손으로 한땀 한땀 따서 만든 니트라고 합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로고도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이 브랜드의 좀 감성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와 이 프랑스가 패션 문화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브랜드와 예를 들어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면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고 뭔 제안서를 넣잖아요. 프랑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어가 직접 이 브랜드를 컨택을 해서 입점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바이어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쇼룸이나 패션위크나 이런 자리를 항상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인플루언서나 셀럽분들이 와서 직접 선택을 하고 눈에 익고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야 브랜드가 좋은 거죠. 일단 여기는 향수 신진 브랜드인데 홍콩 브랜드인데 프랑스에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상큼하다. 좀 컨셉츄얼하게 좀 촬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수세미가 있고 향마다 약간 컨셉 좀 다르게 촬영한 거죠. 오, 이거 약간 고급지긴 하다. 진짜 사고 싶었는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다 품절이라고 해서 아쉽게도 구입은 못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를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보게 된다면 한번 향 맡아보시고 구입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오늘 여기서 정말 재밌게 구경도 많이 하고 매니저님께서 맛집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맛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신선하고 재밌는 옷들, 새로운 디테일도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입이 굉장히 굳었어요. 다음은 어디를 갈 거냐면 계속 너무 자극적인 프랑스 현지 음식만 먹다 보니까 지금 속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식당을 바로 가서 오늘 저녁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나는 한국 분마다 추천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일단 분위기가 와, 코스 메뉴라서 코스 메뉴 두 개 시키고 목살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잡채, 만두, 김치전. 한국의 맛이야. 딱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야 연기 뭐야. 고기가 많이 들어서 더 맛있다. 와, 수정과 굉장히 시원하고 달달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진짜 피곤해요. 티라미수. 갑자기 또 파리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머리 컨텐츠는 찍었고요. 이쁜데? 일단 프랑스 진짜 현지 머리인데 요즘 한국에서 하고? 해도 굉장히 힙한 머리예요. 앞머리에 볼륨만 좀 살리면 진짜 예쁘고 뒷머리 느낌도 이런 느낌 살렸거든요. 이렇게 힙하게 불규칙적으로 엣지 주는 건데 이런 것까지 살렸습니다. 머리 자르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인데 제품 가격 포함을 해서 95유로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상당히 익스펜시브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굉장히 편하게 입었어요. 네, 이번에 산 에튜드 스튜디오의 오버핏 티셔츠와 와이드 팬츠와 이렇게 신발을 신고 네, 걷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잘 입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입었죠. 여기가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래도 살 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층에는 이렇게 화장품이나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호, 솔리드 업무뿐만 아니라 약간 편집자 개념으로 있는 것 같아요. 슈프림 슈렉 요카다블랑카. 오, 이거 50만원인데 할인해서 50? 네. 이야, 어? 뭐가 액세서리? 이걸 입어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손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 그러니까 뭔? 930. 야, 이 톰 브라운은 이 기가 막히게 에이스를 찾아내는데, 아, 톰 브라운도 저기 애매한 거는 할인하는데 이렇게 괜찮은 애들은
파리는 안 하네요. 사실 홈브랜드 할 수 있는 게 이런 네이비 수트인 건데 다 괜찮은 가디건은 할인을 안 한다. 89에 40%지. 네. 40%가 오, 싸네. 오, 여러분들 이건 쌉니다. 관광의 보조화. 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690. 노 할인이면은 되게 익스펜시브 아니? 직접 그림을 벽에다가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트웍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남성복은 조금 작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여성복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은 지금 오시면은 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환율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생각보단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서 구입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볼만한 건 있다. 오, 네, 일단 가기 전에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좀 전에 PCR 검사를 마쳤고요. 오, 일단 거짓말 치고 한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뇌를 살짝 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다섯 번째 스타벅스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스타벅스 잘 안 가는데 저희 PD가 거의 스타벅스만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노란 색깔 먹고 있습니다. 이제 마레지구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갈 곳은 Thanks God I'm a VIP라고 해서 명품 빈티지 편집샵이거든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가고 옷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간다고 해서 저희도 직접 한번 가서 괜찮은 옷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귀엽다. 어머. 그러면 뭐 한 20만원? Tone Island Knitted. 나쁘지 않네. 150, 20만원. 어? 20만원이면 됐겠네. 일단 벨트랑 내 맨투맨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세상 빈티지 맨투맨 입었습니다. 망고 버블티에요. 그 How much? 5유로. 우리가 아는 그 버블이 아니에요. 대로 거꾸로 조금. 네, 여기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60% 할인 글자를 딱 보고 왔어요. 아, 여기는 맞습니다. 어? 저기 뭐야? 쇼룸이에요, 쇼룸. 네, 여러분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뭐 먹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 한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음식이 맛이 없지는 않지만 밀가루가 있고 느끼하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살짝 이 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성이라고는 1도 없는 먹방 but it might end up being one of those deals. 얼굴이 아주 좋아지시죠? 오, 디테일이 야무집니다. 야, 여기 와펜. 이게 25,000원이잖아요. 일단 제가 이 파리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는 맞아요. 뭔가 쇼핑을 하거나 놀거나 하기에는 프랑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고 어딜 가도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쇼핑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생각보다 쇼핑하기가 쉽지는 않구나. 다 군데군데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게 오프라인 쇼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사간 건지 아니면 재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가보니까 살만한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아, 한국은 정말 이 쇼핑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구나. 신상 같은 게 더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거의 열흘 가까이 지나가는데 아쉽기도 하면서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식단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이 전화통화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인터넷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답답한 면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화를 즐기고 가볍게 관광하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인 건 맞는 것 같다. 다음에 패션위크에 기회가 된다면 파리에 와서 이 문화와 이 패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오기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